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새 계명을 가진 자가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새 계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새 계명을 가졌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된 새 계명을 가졌다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새 계명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되어지나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어떤 신학적인 그 지식적인 걸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왜 또 이것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준 계명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준 계명. 그것은 창세기 2장 바로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 준 계명.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첫째,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과실들은 다 무슨 과실이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준 계명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임의로 먹어도 이 생명나무의 과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게끔 다 허락하시지만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처음으로 준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처음으로 준 이 계명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 계명, 새 계명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흙으로 지었다는 육체를 가진 자가 되게끔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그렇죠? 육체가 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네페시 이런 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말하고 있어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영이 되어져서 사는 영적 존재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자로 지은 의미는 코에 생기를 넣은 이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표현해요. 그것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함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함께 관계가 맺어져서 분명히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졌으면 그 진액을 빨아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사는 자가 되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임의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건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저 그냥 붙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이라는 한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산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뱀에게 속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진 후로 그는 육의 사람이 되어졌다. 육의 사람이 되어져서 육적인 자녀를 낳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이 말은 다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 육체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말이 사망이 왕노릇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걸 먹는 한 정녕 죽으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일. 이거는 누구만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재판자라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재판자.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무슨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생명을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는 그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갖다 놓으면 갖다 놓는 대로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지만 끊어지고 나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은 지혜가 더럽혀져서 알라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 그랬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육적인 사람이냐, 얼만큼 영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 계명이 주신 의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법을 준 입법자와 법을 지켜야 하는 준행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법을 주신 분, 또 법을 지키는 사람, 바로 말하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선악을 아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너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자, 재판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 봉독하겠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 법으로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하는 준행자이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이전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동산에서만 주어진 계명이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너에게 내가 새 계명을 써느니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계명이나 그 이후에 주신 율법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분,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법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간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주신 분 앞에 우리는 뭐만 해요?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안 먹으면 나머지 생명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거스리는 자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무한정으로 얼마든지 임의로 먹게끔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순종만 합니까? 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로 이 생명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물어뜯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너 때문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 때문이야를 고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나 이거죠. 율법을 주신 건 왜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뭐가 죄냐 이거예요. 뭐가 죄예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높아져 있어. 내 자리에 앉아서 이거는 감나라 배나라 이랬다 저랬다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말하는 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것이 틀렸어라고 말하면 나는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성을 가진 자가 죄성 안에서 나와서 행하고 있는 것은 항상 자기가 옳아. 항상 내가 옳고 너가 글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한 수 더 떠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너는 못 믿어. 내가 옳고 너는 글러. 누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너는 내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그 자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서 뭔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리는 하나님이 결단코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는 그냥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다른 신에게 그 이름을 주기를 원치 않아. 거기서 말하는 다른 신, 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높아지면 네 안에 있는 신이 바로 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네 안에 들어온 악한 마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내 안에 무슨 사단이 있어?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 중에 오늘이라는 찬양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고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준 계명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율법과 복음만 생각해요. 근데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것도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를 줬던 계명이 나중에 10계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났어요? 인생들이 미련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10계명 갖고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다른 뭐 규례와 명령과 자세하게 탁 써놨어요. 레위기를 보면 너무 모르니까. 뭘 몰라?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애쓰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법을 준행하는 그냥 준행자,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는 자라는 것, 그 자세가 되어지면, 그 믿음만 가진 사람이 된다면 율법은 다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분만이 존귀한 분이고 그분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우리가 할 것은 예, 아니요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해온 계명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바로 우리 육체 생각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또 7절에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죄를 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아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지겨운 세상이 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성, 네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아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래 얻을 수 없어. 생명을 갖고자 한다고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 자가 되려면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거는 창세기 2장 17절의 법과 똑같은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나라의 그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는 이제 뒤에 훗날에 이제 그것을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공부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알아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준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나는 법을 지켜야 될 준행자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자이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아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무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심령으로 행한 것들, 그래서 겉으로 행한 자범죄의 어떤 열매 이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더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범죄는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서 맺은 열매일 뿐이에요. 자범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올라온 열매일 뿐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사단이냐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의 열매를 맺는다면 사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를 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질이 나서 한 번 성질 부린 거야. 그게 아니라 죄에 속아서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죄의 감정에 속아서 그냥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순종하는 그 즉시 죄에게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건 육의 사람이 있음을 알도록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법이 없으면 빨간불에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법이 있으니까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돼. 여러분 교통 잘 지키죠? 슬쩍 봐서 아무도 없어. 그래도 빨간불에 샥 지나가.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에이 주님이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리고 죄를 져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 그리고 죄를 져요. 그렇지만 그만큼 뭐가 자꾸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자꾸 들어와서 어둠의 영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를 용납한 만큼 어둠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걸 다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발견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런데 뭘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함이라 라고 말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옛 계명도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새 계명도 마찬가지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냐? 우리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땐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충만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내가 살았더니 지금 계명에 이르게 하는 죄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더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 계명 앞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계명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니까? 그냥 순종.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게 죄구나. 순종.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순종. 나는 정말 말씀만 따라가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끊임없이 말한 이 복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생명만 나타나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다 싫다. 이제 십자가 복음만 전하리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건 세계명을 전하고자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곧 예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세계명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계명을 말한다면 그건 세계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자기 글을 서보니 오히려 이 죄가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나니까 율법 앞에서 이것이 참 귀한 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끝없이 끝없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법도 아니요. 나한테 무거운 어떤 짐을 지우는 법도 아니요.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라. 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면서 생명에서 떨어진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속성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이것이 죄야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무슨 법?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요?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법이기 때문에 선한 법인 거예요. 아멘. 또한 새 복음이 되시는 그 세계명이 되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그 사랑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사랑의 법으로만 복음이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십자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는 법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살리는 법이라고. 아니요. 율법도 똑같이 선악간에 판단해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도 똑같이 복음도 우리로 하여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법이에요.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땅땅땅 마지막 재판을 치는 망치 소리와 같은 게 십자가예요. 율법을 어길 때는 그나마 기회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버리면 십자가를 무시해버리면 십자가는 없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7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그러니까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천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는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다 순종되어지는 바로 통치자, 주권자라는 걸 나타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계명도 주신 분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 바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창세기의 계명도 또 율법도 누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또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세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옛부터 계속 있어왔던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계속 있어왔던 말씀. 이 계속 있어왔던 말씀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는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불순종할 수 있었는지, 만물이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순종했어요?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했지 불순종한 자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직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분이 무엇이냐?
이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야. 즉 우리는 준행자다 그 말이에요. 재판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도 아니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계획을 세우는 자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계획이 허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고 모든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십니까? 열심을 내십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 싫어? 선택?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 게 싫을 수 있어요. 왜 싫어요?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죽이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걸 죽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만 알면 돼요? 나라는 존재만 알면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알면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판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정죄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는 아멘 감사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뭘 누려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만큼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아셔야 돼요.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나에게 뭔가 빼앗아가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바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진멸하였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진실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그게 신이 되어지고 자식을 의지하면 그게 신이 되어지고 남편을 의지하면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어떤 명예를 의지하면 다 그것이 신이에요.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면 주셔도 걷어가셔도 감사 살리셔도 죽이셔도 감사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께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오늘 그래서 8절에 세계명을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옛계명이나 세계명이 모두 참된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계명은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말씀은 빛이죠. 어디에 그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곧 생명이고 계명이 곧 빛이라 이 말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빛을 얻는다 그 말이죠. 이것밖엔 참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세계명을 가진 사람은 뭘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그냥 나는 아멘, 예, 아니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만 되어주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세계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셨어요. 생명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셨던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셨던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어둠에. 그분이 생명이고 어둠은 뭘 표현한다 했어요? 사망을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빛으로 표현된 건 생명이신 분이 어둠에 오셔서 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도록 하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새 계명을 받은 자라면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그 빛을 비쳤기 때문에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의 접전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로 살아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생명이 된 거야. 그분이 참빛이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그것을 드러내셨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어둠 가운데 생명과 사망 가운데 생명을 택하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신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 바로 그 참빛인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으신 세상 가운데 왔지만 자기에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쥐고 있고자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육의 걸 생각해요. 그리고 육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거, 믿는 거를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죄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육체의 것을 따라가면 나는 죽게 되어 있구나.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알고 그걸 택한 자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계명을 가진 자는 바로 이것을 아는 자예요. 그 계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주 안에서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죠. 첫 번째,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그 생명이 왕노릇을 하고 있나 없나?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빛 가운데 내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데 그런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참된 새 계명을 가진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죄에서는 이미 어둠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서 어둠이 없는 자야.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세 번째,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살펴보세요. 내 안에 어둠이 없는가? 두 번째,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가? 세 번째, 꺼리낌이 없는 자인가? 누구에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율법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생명이 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 앞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 앞에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생명으로 줘서 생명이 충만해지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육의 것, 사람들이 내 육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안 알아줄 때
속상해요. 상처 입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랑을 베푸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 못 받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그 사람 앞에나 꺼리낌이 없어요. 그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20년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려도 허허허허 웃으면서 왼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매일 우리 자신을 깨닫고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한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라고 요구도 안 해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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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이 아는 저는 더 많이 요구하시겠죠.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닌 거 이제 아셨겠죠. 왜 율법이 선한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거룩하다는지 이제 아시겠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조건 사랑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이에요. 영적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11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눈이 어두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요한에서 1장 8절에 말하기를 스스로 속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내가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뭐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지금 속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11절에 말하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적해서 상처 입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금 눈도 멀었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그걸 정죄해가지고 왜 내가 죄를 져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두운 데 거하는 자가 돼요?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너만 잘해야. 내가 예수님 앞에 잘하는 거. 그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미련해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생각에는 잘한다고 하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모르는 자였어요. 나중에 율법을 알고 보니까 자기 죄가 오히려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를 알고 나니까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어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가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그 안에 더 충만해져서 나타나는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참된 새 계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뭐 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해. 나 자신을 착 살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사람의 본분을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간에 판단하지를 않나?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세계명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 올라가고 판단이 올라오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세요. 저도요 못마땅한 짓 하는 사람 보면 그리고 저거 아닌데 하는 거 보면 순간에 올라오려고 싹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아니지 내가 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그리고 딱 잊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판단 안 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의 굴곡이 어떤 한 상관없어요. 심한 사람이든 안 심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할 덩어리거든요. 판단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 자기네들끼리 판단해요. 주님이 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봐야죠. 진짜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지. 그 다음이 내 이웃의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땅과 하늘을 이었고 사람과 사람을 이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나도 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나?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다. 뭐 때문인가? 그러면 그거를 꺼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 봐야 합니다. 아멘. 내가 참된 계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바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법이요. 선악 간에 내가 지금 판단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자가 되었나 아닌가를 알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는 법의 준행자일 뿐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 법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율법으로 왔고 율법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왔지만 다 뭘 말해요? 같은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는 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선악간에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세계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